방수민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편을 연속으로 다뤄볼 거예요. 네네. 저희가 뭐 프리소너스 뭐 워낙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도 빈칸이 좀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격대를 좀 꽤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진입하기 좋은 30만원대부터 아예 좀 프로페셔널급 네네네. 오디오라고 볼 수 있는 150만원 이상급에 거의 뭐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확실히 요새 저희가 뭐 다이나믹 레인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이라고 해서 그게 다 같은 퀄리티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닌데 맞아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좀 직관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 레벨을 알아볼 수 있는 수치가 다이나믹 맞습니다. 레인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 레인지들이 있습니다만 메인 아웃풋으로 나가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저희가 늘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는 뭐 다 막 이 가격대에서도 막 120이 넘어가니까 그죠. 이제는 또 다이나믹 레인지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도 이제는 조금 좀 뭐랄까 예전만큼 변별력은 좀 덜하지 않나 약간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 연도가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언제라고 꼭 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뭐 2020년 전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체감상 그때는 좀 체크를 하셨어야 됐는데 요즘은 지금 이노 형이 되게 좋은 지점을 짚어주신 게 웬만큼 투자한 거에 비해서 대부분 다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럼 뭐 브랜드의 뭐 인지도라든가 평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36만 원대인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옛날에는 우리 막 120이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프로페셔널급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그런 시대도 또 이미 뭐 맞아요. 지났다. 상향 편준화가 되면은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6만 2천원이고요 퀀텀 ES입니다. 프리소너스 퀀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 밑으로 내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틸트용으로 위쪽이 좀 더 두껍고 아래쪽이 얇아지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외관에도 이렇게 멋진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곱하기 2, 24비트에 192kHz까지 지원이 되고요. USB-C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지금 여기 115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미지 샷들 요새는 뭐 워낙에 멋지게 잘 찍어 놓으니까 자 30년간 쌓인 경험을 토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이 회사들도 점점점 그 좋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좋은 스펙을 점점 낮은 가격의 모델들에도 그쵸.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생긴 거죠. 비용도 그만큼 많이 줄었고요. 네, 깨끗한 프리앰프와 극저 노이즈 컨버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리즈 비교표 보시면은 이게 ES2고요. ES4가 있어요. 여기 보면 프리앰프 개수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다이나믹 레인지 아까 위에 115 나와 있었지만 여기는 120으로 나오죠. 네, 120, 120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프리앰프 게인이나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수치적인 스펙들은 거의 비슷하고 진짜 딱 피지컬적인 부분들 그죠. 프리앰프 개수라거나 헤드폰 출력, 라인 아웃풋, 루프팩도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뭐 오토 게인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구수에 따라서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퀀텀 ES2를 들어봤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저희가 맨날 추천드리잖아요. 기타 치시는 분들 4구 이상 가라고. 그쵸. 그러면 나는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요로 가시면 됩니다. 네. 나는 구 많이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셔도 좋고요. 자 제품 사양 여기에 이제 뭐 극저 레이턴시 뭐 이런 고성능 컨버터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스튜디오 1 유니버셜 컨트롤 이런 앱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루프백 여기도 나와 있네요. 이게 초급자 분들이 DAW 입문하실 때 그 처음에 이제 그 DAW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이 생태계가 다 다른데 제가 스튜디오 1을 이제 쓰는 친구들 걸 옆에서 봤어요. 봤는데 이게 그 큐베이스의 장점과 로직의 장점 그리고 저기 에이블톤의 장점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원 6개월 구독권을 준다고 했는데 아마 DAW로 한 번도 못 써보신 분들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잘 다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품 구매했을 때 무엇을 주느냐, 무슨 맞아요. 소프트웨어를 주느냐 이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구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프로그램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쓰면은 그냥 그거에서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인데 이것저것 다 써보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얼리어답터처럼 이것 써보고 저거 써보고 하는데 뭐 큐베이스 예전에 뭐 케이크워크 소나 큐베이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에이블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맥 쪽에 있는 로직. 그 로직 뭐 다 써보신 분 프로툴까지 뭐 다 써보신 분이 스튜디오 원 딱 써보고 이게 지금까지 써본 DAW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제일 익히기 쉽고 기능이 좋다 이런 그러니까 기능이 딴 것보다 더 좋다기보다 익히기 쉬운 거 대비 맞아요. 기능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스튜디오 원 되게 좋구나 라는 걸 저도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스튜디오 원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 이번에 나오죠. 맥스 HD 마이크 프리앰프 플러스 75dB의 게인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인스트루먼트 인풋을 팬더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해서 이 기타 인풋이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뭔가 말만 들어도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오토 게인 버튼을 통해서 게인값 여러분들 그 초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마이크 게인값 적당히 맞추는 거 자신 없으면 오토 게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시그널 플로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쪽에 이 멀티 인풋에 들어가 있는 맥스 HD 마이크 프리앰프 이것 때문에 새로 개발했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네, 팬더 엔지니어들 네 스튜디오 1 6개월 그리고 여기에 오토게인 얘기 나오고요. 유니버셜 컨트롤은 이렇게 저희가 미리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ES2 딱 채널 2개에 해당하는 유니버셜 컨트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픽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요 모양이 좀 디자인적으로 예뻐요. 요 모양도 이제 뭐 물론 편하긴 합니다만 그 뭐 그런 것 같아요. 손이 그냥 마우스 올라가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작업을 툭툭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제품 각부 구성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인디케이터가 굉장히 예쁘게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48V 팬텀 파워에 요쪽에 오토게인 세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들 게이지 보실 수 있는 그래픽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3번 인풋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1번 2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쪽에는 소거 뮤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헤드폰을 바꿔서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볼륨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이쪽에 헤드폰 단자 그리고 이쪽에 기타 인풋이 있습니다. 바로 팬더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그렇죠. 한 그리고 뒤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케이블을 뽑겠습니다. 네 뒤쪽을 요렇게 보시면은요 네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옥스와 요거 USB 연결 버스 파워도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미디 인아웃 그리고 메인 아웃풋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풋이에요. 이게 마이크 라인 그 멀티 인풋으로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앞에서 꼽고 쓰는 거에 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뒤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뽑고 하기가 불편한데 이걸 그냥 책상 가운데쯤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데스크 구조도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 닿기 가까운 곳에 두시면서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이거 박아놓고 쓰면은 뒤에 인풋 아웃풋 뺄 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 아래쪽에 이렇게 패킹 일렬로 쭉쭉 가 있습니다. 네 외관 보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네. 보셨던 거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후면부도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 시리즈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HD8을 할 거예요. HD8까지 네. 해서 보면은 프리앰프의 개수 차이가 일단 가장 여기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다른 점이고요. 프리앰프 게인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150만 원이 넘어가는 거랑 이 30만 원대랑 이 중요한 프리앰프 게인 뭐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120, 124 이러니까 실제로 가성비적인 접근을 하자면은 ES2 굉장히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리앰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사실 인터페이스에서 리앰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기타리스트로서 나는 리앰프가 내 특기고 그럴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당연히 뭐 이걸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리앰프가 인터페이스를 구매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진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갖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다 개수의 문제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튜디오 1 프로를 또 주네요. 오, 1년 구독권의 구독권 스튜디오 1 프로. 이 소프트웨어 번들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상세 스펙 여기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이나믹 레인지의 항목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폰, 마이크로 프리앰프에서는 113,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인풋에서는 111, 라인 인풋 114, 메인 라인 아웃풋,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117,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에 111, 디지털 오디오가 120입니다. 디지털.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메인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메인 아웃풋에서 보면 117로 보시면 충분하죠.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디멘전 무게는 1kg가 안 됩니다. 한참 안 되죠. 0.68kg.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지금 보면은 30년의 노하우를 또 여기다 담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새롭게 기술 개발이 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스펙 가격에 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이 중요 스펙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을 녹음해서 오디오 퀄리티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 2부로 가져볼 거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